수원 FC 유민 박기령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경기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텀이 좀 길었거든요. 플레이오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플레이오프 첫 경기 때 굉장히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경기가 저희는 조금 어느 정도 경기력을 찾아온 것 같고 화천 케이스포는 거의 뭐 25일 정도 텀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력에서 승리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2차전입니다. 아직까지 방심할 수는 없는데 오늘 경기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준비하셨나요? 네, 뭐 준비보다는 뭐 상대가 오늘 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올 테고 뭐 저희가 하던 대로 뭐 초반 5분 정도를 선수들한테 잘 버텨내자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저 상대는 계속 이제 더 급해질 거고 저희는 업도 되지 말고 다운도 되지 말고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만 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7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있는 수원이고요. 작년에도 정말 엄청난 도전을 이어갔었는데 만약 올해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혹시 선수나 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거나 공약이 있으실까요? 아직 많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1차전 끝나고 나서도 세레머니를 뭐 준비한 게 아니라 뭐 네. 오늘의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어쨌든 이겨놓고 챔피언이 되는 상태에서 뭐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수원 원정 팬분들이 먼 거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수원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원 FC 위민 팬분들은 너무 열정적이시고 뭐 저희가 한 발짝을 더 뛰는 데 있어서 뭐 원동력이 되는 서포터즈 팬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멀리까지 와주셨지만 그거를 보답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승리해서 챔피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할 테니 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멋진 경기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FC 위민 박기령 감독과 함께했습니다.